리스트로서 해야겠다 이런 게 있었나요? 꼭 저는 문화의 파트너 나가기 전부터 그러니까 리스트로 준비를 아예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네. 애들 세우고 남편이 돈을 줘요. 동전 코인 노래방 가라고. 애들 지금 자니까 네. 가서 노래 다섯 곡만 부르고 오라고 네. 시간 주면 정해서 신나가지고 네. 가요. 막 뛰어가서. 노래 부르고 돌아오고 그거를 되게 오래 했어요. 신생아 데리고 와서 이제 몸조리 하고 있다가 TV를 켰는데 그게 딱 하는 거예요. 새빨간 옷을 입고 네. 춤추면서 되게 너무 다 예쁘고 내가 서고 싶던 저런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또 보니까 네. 마미부도 있고 네. 와 진짜 마미부도 있고 얼마나 좋을까 네. 구경을 했죠. 그때 따라 불러봤는데 네. 남편이 잘 부르네요. 네. 연습 좀 해봐 이런 네. 거예요. 좀 듣고는 설거지하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어요. 네. 용도사나도 부르고 엄마는 대동강 하면서 설거지를 하니까 요 목소리로 들으니까 진짜 훨씬 좋다. 예, 예. 다른 느낌인데 그냥 갑자기 투도 한다. 리스트로 분명한다면서 원 이제 원 지원서 양식을 네. 찾아가고 뽑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제 트로트를 많이 들었어요. 일단 들어야 되니까 네. 많이 듣고 미스터 트롯을 공부하듯이 계속 목요일만 되면 이제 빨리 재우고 네. 이걸 보는 거예요. 둘이서 막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던 와중에 온라인 파트너입니다. 네. 작가님 전화가 오신 거예요. 처음엔 거절을 했어요. 네. 저는 리스트로 2에 나갈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공연 버스킹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제주도 대표로. 네네네. 그거를 봤다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너무 감동스럽게 네. 들었다고. 네. 저희 프로에 한번 와서 홀로아리랑이든 아니면 숙대머리 네. 뭐, 아니면은 뭐 아예 퓨전만 다른 노래를 하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저는 미스트로2에 나갈 건데 했더니 아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는 뭐 트로트를 할 게 아니고 그냥 퓨전 국악 부른 무대 한번 하는 거니까 무대 경험 딱 그 말이 네, 네. 아, 그치 예비로 네. 네 준비하려면 무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나도 방송 나가본 적이 없는데 네. 근데 거기는 경연이다 보니까 숱하게 방송 경험 있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나도 여기 나가서 조금 우아우라고 그쵸 네. 얻어서 오자 해갖고 출연하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네. 갔는데 그날 무대 끝내고 대기실에 내려갔는데 남편이 어땠어? 무대 어땠어? 난 내 길을 찾았어. 진짜 네. 난 무대 서야 돼. 경험을 많이 쌓고 이제 미스터로 도전해야겠어 해서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흘러흘러 정말 미스트로2 모집합니다. 딱 뜬 거예요. 바로 지원했죠. 거의 제일 빨리 아마 1차를 거의, 예. 보러 왔을 거예요. 합격하셨습니다. 네. 보러 오세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비행기 타고 올라와서 예심을 봤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첫 발을 내디뎠구나. 짧고 길다면 긴데 제가 21살 때 8월에 아빠한테 신장 기증을 네, 하고 네. 나서 2년을 정말 쉬었어요. 소리 일단 배가 꼬맨 지 얼마 안 되니까 힘을 줄 수가 없었고 계속 푼 상태로 편안하게 네. 좀 휴식을 가져라. 당분간은 너무 열창하는 것도 좋지 네. 않은 것 같다. 또 판소리라는 게 단전으로 막 네. 정말 뼈국물 짜듯이 저희 스승님이 뼈국물 짜듯이 부르라고 하는데 그게 일단 안 되니까 네, 오래 쉬었는데 그 쉬는 기간이 사실 되게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상도 이제 많이 타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대학 때 이제 학생의 수준에서 성인의 수준으로 확 네. 발전하는 시기가 딱 그때여서 그때 제가 많이
연습을 못 하다 보니까 슬럼프가 바로 왔어요. 노래를 쉬어야 했던 저한테 그게 네. 되게 반짝반짝 너무 부럽고 예쁘고 TV에 나와서 저렇게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생 실습 끝내고 남편을 운명같이 이제 만났어요. 연애를 하게 되고 네. 제가 그런 힘든 시기에 남편이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게 내가 당신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대요. 진짜 아주 네, 많은 네.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60살이 되더라도 그렇게 가보는 건데 그 나이를 네. 되게 막 30대, 40대로 정해준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엄청 네. 할머니 돼서도 네.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가수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 네. 너는 노래를 계속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결혼 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고 되게 확고해요. 뭔가 판단을 되게 잘하고 네. 저한테 조언도 아주 잘해주고 그래서 내 남자하고 정말 결혼을 네. 안 할 수가 없겠다. 너무 저한테 너무 저 사랑을 많이 주고 네. 또 제가 항상 신장이식 했다는 거가 나의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편한테 나 사실 하면서 말을 했어요. 사실 네. 내가 이렇게 신장도 하고 평생 나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더 결혼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네. 그게 왜 너의 걱정일 수가 있느냐. 어? 너랑 결혼해서 내가 너 같은 딸 낳으면 지은이 같은 딸을 낳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자기는 결혼을 해야겠다는 네. 거예요. 그렇게 결혼을 연애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도 결혼을 하게 되고 진짜 제 몸 관리를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줘요. 이게 남편이 주스 아침에 과일 주스나 막 착즙기 사가지고 해서 저 만들어주고 지극정성으로 되게 제 몸 관리에 힘을 써주었거든요. 근데 이 미스토론 나올 때도 엄청 남편이 열심히 엄청 지원을 외조가 또 엄청 해줘서 제가 남편이 육아도 믿음직스럽게 다 해주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유부녀 참가자답지 않게 가장 편안하게 이 미스토롯에 임할 수 있었어요.